칼 라거펠트의 뒤를 이어 컬렉션을 단독 진행한 디자이너 버지니 비아르는 새로운 물결이란 의미이자 1950년대 후반 일어난 프랑스 영화 운동을 말하는 누벨바그로부터 영감을 받아 한층 영한 분위기의 컬렉션을 그랑 팔레 안의 루프톱 세트에서 선보였다. 루프톱이 누벨바그를 연상시킨다고 쇼 노트에 남기며 배우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연기한 프랑스 영화계 아이콘 진 세버그와 그 시대 가브리엘 샤넬이 의상을 담당한 모든 여배우들을 염두에 뒀다고 밝힌 디자이너는 짧은 길이로 한층 젊게 제한된 트위드 재킷 드레스에 볼링 핸드백과 시그니처 팔장식 넥크리스, 펠트 헤스로 스타일링한 오프닝을 소개했다. 코럴 컬러를 가미한 미니 랭스로 한층 젊고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한 체크 패턴의 트위드 재킷과 버튼 플란트의 미니 드레스 셋업에 샤넬 레터링의 초코와 여러 겹의 넥클리스를 레이어드하고 주얼 장식의 새틴 샌들로 마무리했다. 이어서 등장한 네이비 블루의 그레이프 재킷 드레스에는 넥라인과 포켓 부분을 부드러운 러플 디테일을 가미하며 스위트한 여성미를 그려냈다. 스타일을 완성한 주얼 장식의 스트랩 샌들을 나중 굽인 로우 힐로 제안했는데 활동성을 고려한 웨어러블 스타일로 호평을 받았다. 이번 시즌 많은 쇼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데님 룩이 샤넬 쇼에서도 등장했는데 앙증맞은 프릴 장식의 워싱 데님 블루존과 무릎 길이의 버뮤다 쇼츠 셋업을 메탈 체인 벨트와 함께 매치해 제안했다. 샤넬의 젊은 고객들이 환호할 만한 룩들의 행진이 계속된 가운데 실크톱과 럭셔리한 태피터 실크 재킷 그리고 매칭 미니스커트를 감미로운 파우더리 핑크 컬러로 선보였다. 순수한 감성의 메리 제인과 롱 넥크리스, 볼드한 브레이슬릿 액센트가 매력적이다.
한편 자이언트 샤넬 레터링으로 글래픽하게 연출한 실크 점프스트 등 레터링 패턴 라인업을 등장시켰는데 핑크, 화이트, 블루 색감의 세련된 조화와 기존의 브랜드로서가 아닌 디자이너 고유의 터치를 담은 특색 있는 컨셉트가 눈길을 끌었다. 셔츠나 슬림핏의 패츠가 줄을 이룬 가운데 스커트 또한 프리스커트 등 주로 짧은 길이로 제한됐다. 꽃잎 모티브의 아플리케 자수를 장식한 튤 브라우스에는 볼륨감 있는 세틴 퍼프 스커트를 매치해 마치 풍성하게 피어나는 꽃을 연상시키며 여성미를 부각시켰다. 이번에는 메탈릭 시킨의 반짝임이 매력적인 플라워 모티브의 화려한 메탈릭 톱과 매칭 미니 플랫백에 심플한 블랙 셔츠와 체인 벨트를 매치해 젊고 섹시한 멋을 강조했다. 우아함을 극대화하며 주로 롱앤린 실루엣과 부드러운 실크로 제안한 이브닝 라인업에 이어 로고 자수장식의 블라우스와 메탈릭 자수장식의 실크 롱스커트 셋업을 등장시키며 쇼의 막을 내렸다.